2장 제거. 몸박 백 가능? 압축 몸박? 압축 몸박? 압축 몸박? 물음표 많이 보고, 운발로 압축하는 거임. 아니면 드롭킥 백? 그걸 믿었음? 드롭킥. 공격 포지션, 폼멜 타격, 이도류. 이도류 넣고 진짜 가는 건가? 드롭킥 덱인가? 그걸 믿었음? 드롭킥. 불타는 혈액 얻으면 개이득이긴 하겠죠. 절단, 진끈, 충격파. 진끈? 황금 우상. 골드. 턱벌레한테 좀 많이 맞겠는데? 엘리트에서는 적었을 거예요. 공격 포션 이도류. 빠빠빠빰, 빰. 전투체면 나왔다. 압축대. 요로 들어갑시다. 물음표 맞네. 우와. 아이스 변장. 제발, 제발 공격 포션님. 제발요. 예. 지옥불. 광란덱으로 가나? 아니면 지옥불 넣고 이도류 저거 뭐야, 드롭킥? 일단 광란 넣읍시다. 보스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황란추. 요. 빠빠 빨간 맛. 비포션 먹었어야 했구나. 어, 나왔다, 드롭킥. 그걸 믿었음, 드롭킥. 미라손.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지우지? 욕심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욕심 부렸으면은. 기사회생까지 나왔다. 이제 진끈으로 타격 지우고 기사회생으로 수비 지우면 된다. 아무튼 됨. 이도류로 드롭킹 늘리고. 강타를 때림. 그래놓고 광란으로 잡음.
엘리트 갈까? 어떡하지? 아, 물음표 가서 제거 이벤트 노려보죠. 아이씨, 엘리트 갈걸. 진근 강화해서 보스전 하면 될것 같고요. 진근으로 타격 지우면서 광란 뺑뺑이 돌리면은 변신 로봇 정도는 잡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드롭킥 훨씬 빨리 돌리게 해줄 거고, 강철의 성광이 나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잠깐만, 강철의 성광이 나서. 이도류 강섬이 된다고요? 어흠 마이 갓. 일단 타격은 지우고. 강섬 사야겠죠. 그러면 이제 재물 살지 가방 살지인데, 가방이 낫지 않을까? 재물보다. 전투 최면도 빨리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근 강화해서 타격 지우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핸들을 못 믿겠다. 진근 쓰고 싶었는데. 자, 타격 제거 열심히 합시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상대로는 내가 강섬을 복사만 됐었네. 나갈. 어차피 맞은 거. 보스가 차라리 아니다. 다른 애들은 저거 넣지. 상태 이상 넣지. 그러면 차라리 얘 만난 게 다행이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차라리 얘를 만난 게 훨씬 다행이었구나. 어포 기사회생 진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빠르게 소멸 가능할 텐데. 아니면은 그 코스트도 아까울 수도 있지. 나중에 대압축 되고 나면. 그죠. 나중에 가면은 어포도 제거해야 됨. 근데 되게 기사회생이 있어서 웬만하면 손해 안 보지 않을까? 미라손도 있는데. 흠. 근데 미라손이 원하는 카드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초커는 배제하고
소주냐 현돌이냐인데. 소주 드롭 포션 같은 거 쓰면은 말렸을 때 한번 살려줄 텐데. 소주 합시다. 뭐야, 엘리트 바로 길막하고 있네. 아씨, 이거 약간 고화각 보이는데. 됐다. 이도류 강선백. 진짜. 내가 뭐가 이렇게 되게 쓰레기가 많아. 힘을 찾은 유비님 걸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얼추 돌아가죠. 얼추 돌아갑니다. 강선댁입니다. 광선댁. 광란. 진끈이다네. 내 이도류. 핑핑이 대처 뭘로 하지? 핑핑이 위에서 광란을 남겨놔야 되나? 내 이도류 돌려줘요. 다음 턴에 이도류 강섬 쓰고, 못 쓰나? 아예 말렸다. 그래도 잡긴 했네요. 에너지 포션, 아이, 진짜. 제거 좋다. 잠깐만. 강타 지울까? 강타 지우면 드로킹 못 쓰는데. 역시 타격 지워야겠죠? 소주. 집을 거 있나? 딱히 집을 거 없죠. 혈안 타락? 타락도 괜찮긴 하겠다. 타락 어프. 그냥 체력이나 채우고 엘리트나 데뷔할까? 마루찬님 반갑습니다. 타락 무감각? 무감각도 괜찮긴 하겠다. 위압? 남은 게 위압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안 나왔으니까. 시무룩. 강섬 또 나왔다. 강섬 한장더 넣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 잠깐만. 약 관리자 좀 치워봐라. 젠장. 일단 어둠의 포옹이랑 기사회생 돌리면은
부상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이게 한참 뒤에나 가능하잖아. 아, 젠장. 뚝 감았네. 죽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죽었네. 저거 빨간 상인 때려야겠다. 피로병을 핑핑. 티야. 강섬은 언제 돌릴 수 있을까? 고래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젠장. 관리자만 남았다. 자식 관리자라 그런지 좀 센데. 기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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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생님, 나좀 살려주세요. 오예. 가짜 외생물. 도갈 필요 없죠. 네, 뭔 놈의 도갈이요. 어포. 이 돌을 못 썼다. 드로우를 하나 써볼까? 이거 이도르 탔는데 결국 광란 돌려야 돼. 이 덱엔 광란이 남아있습니다. 별도 안 돼. 아야, 이 게임 싫어졌다. 스킬 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를 깡호합니다. 이도류를 드롭킥에다가 걸고 이게 무한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매합니다. 너무 센데 고구마. 썩은 고구마 너무 세다. 이게 사실 이도류가 강화가 돼 있어야 도는데 일반 그 당연한 수순에 의해서. 그런데 강화가 안 돼 있습니다. 파괴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가 왜 나오지? 바리가 나오는 이유, 바리가 필요했기 때문. 이거 리얼
상점 가봤자 못 지우죠? 물음표로 합시다. 아니, 카운터 또 나왔네. 이거 진짜 광란 돌려야 된다. 서순? 어떻게 그럴 수가? 아야, 드로킹 과일 주스. 주스 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젠장 육압이라도 넣을까? 어차피 쟤는 휘발성인데 알아서 타겠지. 그냥 빼박 광란대기인데. 아 진짜 알아서 타네. 일단 지우기 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옹이다. 저도 굉장히 지우고 싶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을. 희귀도 순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포션의 희귀도가 있기는 합니다. 뭐 숟가락 살인마라는 게 이런 거구만. 돈다. 이 덱을 굴린 지 몇 번이 됐는데 이제야 한 번 도네. 아니 아니 넣으면 안 되는 덱인데 왜 자꾸 알만 나오냐. 돌아 불었다. 간유물 다 나오네. 선택받은 자 저거 또 나왔다. 어둠의 폼.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젠장. 안 살려주네. 어랄 나오면 어랄 나오면 진짜 짜증나겠다. 드롭킥이 없었다고 합니다.
치약이 안 걸렸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도 뭔 소리인가 했네. 이번 턴에도 안 돌텐데 아마. 아, 기사회생 한번더 돌리면 돌겠다. 아, 그냥 도네. 왜 선택받은 자한테만 돌지? 이게 선택받았다는 뜻인가? 징끈. 아, 잠깐만. 저거, 인공물 언제 없애냐? 이도류로 강섭이나 빨리 복수합시다. 요거는 인공물 없애기 힘드니까 강섬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나오냐. 이도류 강섬 필수. 어포 썼지? 돌려. 이거 3뎀으로 잡아야 된다. 됐다. 아우. 표창 줘요, 표창.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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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골절 유발됐고. 표창 필요다. 소주라서 포션도 못 먹음. 킹풍당당. 근데 이거 달팽이는 진짜 체력발로 잡아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문제가 깨시 만나면 죽는데. 아 달팽이보다 깨시가 더 문제임. 깨시 만나면. 깨시 만나는 즉시 사망. 그죠, 경로 필요하죠. 사신? 어포 하나 더 넣을까? 어포 하나 더 넣으면은 더 빨리 돌긴 하겠다. 경로 못 찾으면 죽겠구만. 사신으로 피걸리아가 저거 가시 나오면 어떡하지? 가시 나오면 그냥 죽겠는데? 잼돌 하면은 괜히 수비가 이상한 걸로 바뀌어서 지우기 힘들어집니다. 수비가 공격카드 되면 기사생이 안 죽음. 달팽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육압도 필요가 없었구만. 언제나 필요 없는 카드를 넣고 후회하는. 언제나 같은 패턴. 아야.
무감각. 회중시계 필요없죠. 회중시계랑 담을 쌓은. 아, 잠깐만. 강섬을 또 준다고? 타락도 있네. 모임? 과로님 방송에 처음 도내해봅니다. 3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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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뎀. 아유, 쾌도정님 3뎀 감사합니다. 3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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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뎀. 강서 미도류 타락 다 나오네. 이거 시드 작정한 시드 아니요. 근데 구상도 저거 기사회생 돌리면 상관없지 않나? 차라리 몸풀기를 쓸까? 네, 몸풀기 하나 사고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할까? 이거 경로 나오면은 몸박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무한히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팽이 잡을 거를 서치를 해야 되는데. 겁어택 조금 덜 도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광란을 돌리는 게 편하겠죠? 이도류 강섬 한 세트 더 살까? 그러면 더잘 나오지 않을까? 약간 지금 마음이 꺾이는데. 일단 타격 씌웁시다. 몸풀기나 강섬 이도류. 고급 상사는 기사생으로 어떻게든 해봅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저기 위에 상점 하나 더 있죠? 아, 강섬 살까? 몸풀기 살까? 아이, 강섬. 아, 강섬 살까, 몸. 아이, 몰라. 추락 이벤트에서 강섬 뜨겠지. 네, 미래를 보는 판단이었다. 금방 돌긴 한다. 가방 사길 잘했지. 근데 이거 진짜 가시 나오면은. 네, 그래, 뭐, 가시 나오면은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유령 갑옷이랑 진끈이랑 광란이랑 이렇게. 아, 얘안 나왔네. 어둠의 포옹. 잠깐만, 이렇게 났으면 어둠의 포옹이 필요가 없지. 한 턴에 3장 이하로 사용할 경우, 다음 턴에 추가로 3장을 뽑습니다. 막혔다.
막혔다. 아야. 기사생을 전턴에 썼어야 했구나. 난관 기사생. 아무튼 달팽이가 문제인 거잖아. 아, 난관 기사생. 난관 기사생 광란. 답을 찾을 것이다. 극광란대. 아니 강타가 안 걸려 있다고요. 치약이 안 걸려 있다고요. 아이 사상 그만 넣어 이씨. 임마 그만 넣어. 죽어요. 으잇. 아예 저놈의 화상 패턴. 이게 달팽이 때문에 되게 이상한 게 들어가서. 난관도 쓰면 안 되겠다. 기사회식만 써야겠다. 아이 진짜 강타. 아이 큰일났네. 이거 벌써 말렸잖아. 차라리 이번 턴에 회중시계를 봤어야 했나? 이런 젠장. 아, 답은 회중시계다. 에,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면 그냥 이돌이 오도메 포옹할까? 미신 척하고. 미친 것 같은데? 아, 내 강서. 똥대기라니. 그럴 순 없어. 아 이거 안 도는데.
안 돌긴 안 돌아도 저건 잡을 수 있겠지. 아, 그래도 이번엔 쟤들이 화상 안 넣었다. 근래 술도 싸면서 제일 집중한 것 같아. 이 도료 태우면 돌아가지. 꼴 좋다 순찰기 자식. 혈안이다. 필요 없죠. 드디어 어둠의 포옹을 강화했군. 이제 이도류 어둠의 포옹 가능.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합시다. 네,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나면은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200대 때릴 시간인가? 회중시계. 너 임마 200대만 맞자. 근데 이걸 레디에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계는 3대 때리고 나면은 다음 턴 3장 더 들어갑니다. 기사생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 시계 터진다. 장화 어디 가냐? 장화가 이렇게 소중한 유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여기서 껌별로 표창 수리검이 뜸. 내가 봤어. 장화가 불가침 뚫습니다. 부채라도 좀 회중식에 카운트 올라가는 거다. 큐큐큐큐큐큐 머머리 두 마리 나오는 게 아니 두 마리란다. 머머리가 두 마리 나오면 안 되지. 머머리 나오면은 이거 두나 스택 받아서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아씨 진짜 쓰잖아. 네, 고생했으니 장화를 받도록 해라.
아이 병 불고 치면 나와. 강서바다 넣어놓을까? 아 잠깐만 꺼져. 이도리오프 탈로 감사합니다. 앉아봐 앉아봐 꺼져. 골칫거리 쓰고 기사생을 쓸까? 아, 안 잡아요, 안 잡아. 에이, 왜 잡아, 이걸? 왜 잡고 있어? 광란 섞어서 쓰자. 이거 완전 MMORPG. 광란 돌리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과연? 못 잡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이도류 참호. 에이, 이제 몸박덱 됐는데, 어? 나 근데 발이 걸렸는데. 발이 집었으면은 압축 발이 참호덱이었는데. 아, 달팽이 잡아야 되잖아요. 달팽이만 아니면은 다 이도류 강성으로 뚝딱인데. 달팽이잖아. 미친 달팽이. 이랬는데 발이 뜨는 거 아니야? 뒤에서? 그러면 좀 짜증나겠다. 나이스 스톨. 아, 이 돌리가 왜 지금 나오냐? 큰일 났네. 이 돌류를 목수잖아 이러면. 아니, 적어도 어둠의 포옹이라도 났으면은 이 돌류를 쓸 텐데. 근데 이걸 안 태울 수도 없잖아. 이도류를 써서 살리면 이게 그냥 이도류를 없애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강섬 도장이잖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옆에 거 잡을걸. 옆에 거 잡을걸.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데. 나갈 거. 어, 뭐야. 아싸. 예, 버그. 버그.
근데 어차피 다음번 가면은 어차피 다음번 가면 다시 나옴. 수비나 지울까? 어차피 다음번 가면 다시 뱀 나옵니다. 위압 지울까? 강타? 강타는 드롭킥. 하긴 이제 강타 드롭킥 쓸 때가 아니지. 와, 불피. 이런 첸장. 핸드도 그지 같네. 강선, 강선, 기사신. 됐다, 이제 돌아간다. 자식들, 그동안 날 괴롭혔지. 동서남북 로봇. 조개화석 3마리 항아리. 참호 왜또 나오냐? 아니, 48층 아귀 저금통. 킹귀. 이도리 워프 바로 나네. 광란을 돌릴 예정입니다. 야, 이거 애매졌는데? 이번 턴은 그냥 넘겨야 되나? 조개 와서 57 막았다.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겠죠. 난관 강섬, 난관 기사생 요것도 된다. 여기서 괜히 높이격 욕심내서 난관을 쓸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거 회전식 해봅시다. 드로우 싹다 보고 난관 강성 난관 회생 광란. 점액 구성이 난관 회생 난관 회생. 핑핑이 노는 턴에 딜하자. 아이고 좀 그러네. 난관 강섬 강섬 회생. 야세 왜 안 놀아? 난관 광란. 핑핑이 왜 이렇게 빡딜이죠? 핑핑이 논다. 광란 강타까지. 광란 강섬 광란. 회중식의 각을 알차게 봐야 한다. 난관 회생 광란 강섬 광란. 다음 턴에 킬이죠. 아닌가. 아이고 세상에. 저백 두성이 들어볼 수 있지. 96딜 나이스 달팽이. 야 깨어난 자 넌 뒤졌다. 어차피 이게 별로 고민할 거리도 없어. 저거 버퍼로 맞고 네, 바로 기사회생 돌리면 끝이지. 네, 물론 좀 오래 때려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강타 기사생까지 할까? 편안. 1.5배로 늘어났다. 근데 이게 문제가 2페이지 때는 이거를 못해요. 강선만 써야 돼. 2페이지는 조금 더 불편해질 예정입니다. 다섯 장이라서? 아, 아, 아. 쉿. 빨리 모른 척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직까지 안 자는 사람들 채우려고 지금.
조용히 하세요, 꽁. 손가락 골절 유발댁. 이게 능지처참이 아닐까? 집에 간다. 2453점. 아, 완놈이다. 아, 완놈. 능지처참댁이었습니다. 어둠의 폭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 게임에서 강섬 상점에서 거의 세 번인가 네번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시 보기 한다면은 이쯤 되면 자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끝. 가시 피한 건 정말 다행이다. 가시도 저거 광란으로 잡았겠네. 예,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